여러분 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지난 몇 주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너무 죄송하고요. 무슨 사정이었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사실 제가 지금 4달간 배우고 있는 영화 학교가 막바지라서 뭐 시나리오 수정, 뭐 촬영, 편집 이게 저로선 굉장히 낯선 일들인데 또 막바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작업이어서 거기에 좀 파묻혀 있었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휴식과 좀 힐링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토요 미스테리 영상이 업로드 될 텐데요. 기다리신 분들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정말 알찬 구성과 쫀득한 전달력으로 보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제가 유튜브를 잠깐 잊고 산 사이에 190만 구독자가 되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이슈가 된 사건도 있었지만 또 저를 이제 믿고 구독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2020년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원하시는 일들이 하나씩 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실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한 무속인 분과 영상을 찍었어요. 서로 콜라보를 했는데 제가 결혼에 대해서 이제 묻게 됐는데 너무도 저에게 충격적인 대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디바걸스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홍보 맞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너무도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